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디테일해져야 돼요. 쭉 더 가볼게요. 너만 바라본 많은 날들 물거품이 돼버린 오늘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너잖아. 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이런 것처럼 소리의 끝을 잡고 있는 느낌. 맞아, 여기서 맞아. 정말 한 끝만 나가면 소리가 없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물거품이 돼버린 진짜 거의 여기에 정말 소리를 이렇게 건드는 거지. 물거품이 돼버린 오늘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너잖아. 이걸 그대로 아마 이어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 맞아. 그리고 여기서 리님이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이브레이션을 기가 막히게 이쁘게 넣어요. 그 감정의 흔들림처럼 넣어요. 정말 약간 그런 정말 좋았잖아. 약간 이런 또르륵 하는 그 느낌을 정말 잘 주는데 그거 이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건 있잖아요. 남자는 정말 힘들어요. 원래 남자들 원래가 소리를 세게 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사실은 노래방을 잘 다니든 잘 다니지 않든 좀 이렇게 작게 노래 부르는 습관들이 좀 있어요. 평소에도 그냥 맞아. 그리고 원래도 남자보다도 성대도 작다 보니까 이런 흥얼거리는 소리에도 성대가 살살살살 잘 붙어주는데 남자들은 이게 원래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남자 노래 중에 오늘은 가지마 같은 노래도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여기서 남자들 어떻게 하냐 오늘만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오늘만 가지마 오늘만 너 옆에 있어주면 난 노력해 볼게 이런 소리. 정말 공기가 하고 다가다가 성대를 샤락 건드니까 살자. 근데 이게 여기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호흡이 얕으면 그냥 가성이 돼버려요. 근데 호흡이 조금만 깊으면 약간 더 진성처럼 들려요. 린님은 요 위치를 정말 잘 알고 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하도 아니고 하 정도로 뒀다가 필요할 땐 넘어가요. 아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아 하고 한 번씩 한 번 잡아줘. 가슴 아픈 이런 일들도 한 번씩만 딱 잡아줘요. 한 번씩만. 근데 그 잡는 게 성대를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압을 한 번 탁 주는 느낌이 있어요. 앞에 부분부터 조금만 다시 들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여기까지 살살살살 이제 압이 좀 추가되고 노래를 앞으로 쫙쫙 잘 빼주는 느낌이죠.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 한 번씩 더 주는 거야. 한번 가볼까요?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이런 느낌. 너 잘한다 오늘. 그래요? 좀 따라해봤어요. 오늘 잘하는데? 아주 좋아요. 이대로만 가 오늘. 아주 잘하고 있어. 예. 아주 좋아요. 자, 어쨌든 여성 보컬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소리들은 어떤 식으로 본인이 내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이런 걸 배우면은 좀 호흡이 많이 나간다. 뭐 그렇지. 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되게 우리 뭐 그냥 설거지 하다 부르는 느낌.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그냥 좀 더 멋을 내는 그런 거 추가한 거고. 그리고
힘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아직은 헬스로 달리는 발성이 나올 정도는 아니야. 요거는 깔짝거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이제 오늘 요 방송하기 전에 제가 또 단체 레슨이 하나 있어갖고, 단체 레슨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소리, 이런 소리를 내고 저런 노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기를 계속 빼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빼주는 것은 이제 소리가 나가죠. 그러면 사람들은 노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좀 잘못하는 게, 글자 하나하나에다가 다 액센트를 주려고 그래요. 아. 정말 좋았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소리는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입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입모양만 연기처럼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입모양만 바꿔가면서 그러면 노래가 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이어서 가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라드 같은 노래 부를 때 이런 호흡법이 잘 안 돼 있으면 노래가 다 이상해져요. 뭐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아마 성시경님도 하는 일이 하는 날이 올 것 같긴 한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널 부르는 널 그리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널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며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라고 할 때 계속 호흡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거야. 계속 널 부르는 널 그리는 네 이게 아니라 널 부르는 하고 소리가 없어졌어도 호흡은 하고 나오고 있어요. 널 부르는 널 그리는 내 하루는 이런 식으로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호흡이 이어지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이 이어지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호흡 연습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호흡 연습을 하라는 거고 그걸 버티기 위해서 운동 좀 하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헨이도 처음에 이제 우리 제가 레슨하고 막 이럴 때는 그 막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막 그런 필요성을 아마 잘 못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나쁘지 않게 나오곤 있으니까. 근데 요새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저번에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왜 운동을 하는지 알겠다고. 좀 이게 소리가 내가 이게 약간 여기가 받쳐준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게 맞지? 이거구나 이래서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운동은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호흡이 좋아지니까. 난 노래와 운동이 뭔 상관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몸 쓰는 법을 알게 되니까. 노래는 결국에 몸으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몸 쓰는 법을 알게 되니까. 자, 또 가볼게요 계속.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날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 자, 지금 보면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느낌들 같죠.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 공기가 계속 나가고 있는 느낌. 예. 제발 그러지 마라.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원곡은 이어지죠. R&B 스타일로.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R&B 식으로 이어가는데 요거는 어쿠스틱으로 하시면서 약간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럼 거기 한번 가볼까? 제발 그러지 마라 하나 둘 셋.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 내 삶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바보처럼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래. 자, 방금도 혜니가 하다가 살짝 애매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원래 보컬들이 좀 애매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